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 그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거나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 거기에 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근데 김정숙이 이제까지 입었던 200벌 정도 되는 옷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옷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2018년 10월에 문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에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숙이 입었던 샤넬 자켓입니다. 이 프랑스 샤넬 하면은 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죠.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커펠트가 손수 제작한 그런 재킷이었는데, 이 재킷이 왜 화제가 더 됐냐 하면요, 거기 보면요, 그 김정숙이 입었던 재킷을 보면 까만 무늬가 이렇게 촘촘히 그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다 한글이었다는 거예요. 뭐 샤넬, 서울, 마드무아젤, 한국, 이런 것들을 다 한국어로 거기다 촘촘히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이 그 재킷을 입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인하고 만날 때, 그거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나라 글씨인 한글을 그 샤넬의 두삭 디자이너가 이렇게 특별 제작해 준 겁니다 하고 뭐 자랑삼아 얘기하기도 하고,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이 김정숙 옷값 관련 논란 관련해서요, 그 특별히 그 두 개 옷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김정숙이 입었던 그 샤넬 옷은 샤넬에서 대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3월 29일에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요,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샤넬에서 여사님께 한글이 새겨진 의복을 대여해 줬다. 대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했고, 그 이후에 샤넬 측에서 우리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지금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해명이 있은 직후에 탁현민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빌려 입고 다시 샤넬에 돌려줬더니 샤넬 측에서 한글로 디자인이 돼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기증됐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여한 건데, 그거를 대여니까 소유가 아니잖아요. 빌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반납을 했고, 근데 샤넬 측에서 한글이 새겨진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국 측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걸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숙이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옷과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그 옷은 같은 옷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옷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조선닷컴이요, 이걸 아주 명백하게 이제 아주 그냥 팩트를 확실하게 부러뜨렸습니다. 뭐냐면은 두 옷 아주 현미경 관찰을 했습니다. 김정숙이 2018년 파리 방문 때 입었던 옷과 지금 인천공항에 걸려있는 옷을 봤더니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허리 부분에 에나멜 띠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띠의 단축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그 윗부분에 새겨진 한글 패턴이 김정숙이 입었던 옷과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이 완전히 한글 패턴이 다르더라. 또 옷에 겨드랑이선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보니까 한글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그 현미경 사진을 국립한글박물관 측에 조선닷컴이 제시하면서 이 두 옷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가 논란이 있어서 우리도 확인해 봤는데 기증된 것은 그러니까 프랑스로부터 샤넬로부터 기증돼서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하고 있는 옷은 김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샤넬 코리아 측에도 제시를 했더니 사실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된 것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나중에 한국에서 요청이 와서 다시 제작한 옷이다. 그러니까 그 두 옷이 같은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증을 했다는 샤넬 측도 인정을 했고 기증을 받았다는 국립한글박물관 기증을 한쪽 받은 쪽 양쪽 다 인정을 했습니다. 동일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다. 서로 다른 제품이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김정숙이 이 옷을 입었던 시점은 언제냐? 2018년 10월이고요. 샤넬이 이 옷을 또 기증한 시점은 언제냐? 작년 11월이에요. 무려 3년하고도 1개월, 37개월 차이가 납니다. 37개월 차이가 나요. 근데 청와대 해명, 탁현맨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했던 거 보면은 현지에서 그걸 반납을 했고 2018년 10월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로 그걸 기증을 해서 뭐 한 것 같은데 반납부터 기증까지 37개월이 걸렸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37개월 반납부터 기증까지 왜 37개월의 세월이 필요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이 한국 납세자 연맹이 김정숙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가 청와대 특활비에서 이게 쓰여진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정보 공개 소송, 정보 공개 소송을 2018년에 냈습니다. 소송을 당했어요. 근데 처음에 청와대의 반응이 뭐였죠?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공개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으로 갔는데 올 2월에 행정법원에서 청와대가 패소를 했죠.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집행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문재인 임기가 끝나면 그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버리면 15년 동안 이제 햇빛을 못 보도록 꽁꽁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올 2월에 이제 행정법원 그 판결이 나왔는데 샤넬이 이거를 기증한 그거는 작년 11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요. 감이 옵니다. 이 감이 와요. 이 판결, 지금 저 행정법원 재판부가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이, 그 재판장이 뭐 질문을 한다든가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어떤 각도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변호사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감이 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데 결국 올 2월에 이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샤넬이 이거를 기증해 온 것은 작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샤넬 측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기증해 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증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기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제까지의 설명은 샤넬 측에서 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기증한 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반납한 직후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하고 37개월이 지나서 기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증 행위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서 됐다. 이게 이제 샤넬 측의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걸 봤더니요. 기증 받은 곳이 어디죠? 국립한글박물관. 그래서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작년 5월쯤에 작년 5월쯤에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샤넬이 재킷을 기증하고 싶어한다. 아 그러니까 그 일을 좀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체부의 그 연락을 받고 국립한글박물관이 샤넬로부터 그 기증받는 그거를 업무를 시작했다는 건데 그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 한글박물관도 모르는 거죠. 문체부 그 상위 기관인 상급 기관이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하달되니까 그렇게 따랐을 뿐이죠. 그러면서 자세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자들에게.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또 문체부 관계자들은요 2018년 프랑스 그 순방 당시에 그 샤넬롯 대여에 관계했던 청와대 문화비서관실 인사가 샤넬 담당자 연락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요 샤넬을 한글 박물관하고 당신이 연결시켜줘라. 그렇게 청와대 비서관실 인사가 그때 샤넬 옷을 대여했던 데 그 관계했던 그 청와대 인사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한글 박물관과 샤넬을 연결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한글 박물관은 문체부,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행정법원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청와대나 샤넬의 이제까지 해명처럼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있고 현지에서 그걸 즉각 반납했다면 그거를 조금 리폼하던가, 김종숙이 워낙 체구가 좀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네킹에 걸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모양새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김종숙이 반납했던 옷을 꼭 날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옷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글 디자인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 부분도 봐도요,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우리 같은 의상자를 모르는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같은 옷이 아니구나. 금방 육안으로도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반납한 옷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뭐 리폼하거나 해갖고 기증하면 되는데 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능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김정숙이 반납을 했는데 샤넬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해갖고 폐기 처분했다던가 뭐 누구한테 팔아먹었다던가 그래서 그 옷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했지만 그 옷을 어딘가 처분을 해서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겠습니까? 반납을 했다는 게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김정숙이 반납을 안고 계속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납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를 조금 그냥 리폼해갖고 기증을 했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뭐냐. 만약에 김정숙이 소장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범죄행위죠. 아, 범죄행위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걸 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여가 무료였는지 유료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여를 하게 되면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대여료를 받지 않습니까? 대여료. 그러니까 옷 빌려준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이게 유료 대여였는지 무료였는지 거기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했죠.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단 1원도 김정숙 옷값으로 돌아온 것이 없다. 근데 만약에 샤넬 재킷 그 대여가 유료였다면 그 대여료는 얼마였고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못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반납을 했다면 그게 고가품인데 왜 없어졌겠습니까?
김정숙 그걸 어디에다 팔았다?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없는 게 김정숙 최고 뭐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걸 어디에인가 처분했을 가능성도 없고 그 비싼 옷을 왜 또 폐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폐기 처분 내지는 타인에게 판매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김정숙이 반납했다고 공식 해명을 했지만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무슨 돈으로 구입했길래 그러든가 이건 또 특별 활동비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요 이 방송국에 가보면 그 뭐 여성 출연자들 여성 앵커들이나 이게 매일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와야 되니까요 보면 100% 자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 그 분장실이나 의상실에 가면 여러 옷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몸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비교적 좀 약간 큰 사이즈의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TV 화면에는 앞부분만 나오잖아요. 앞면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보면요. 여성 그 앵커나 이렇게 보면 뒤에서 이렇게 막 핀으로 꼽아갖고 뒷면을 막 이렇게 주저넣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그 옷을 입기 때문에요. 일회용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들 많이 처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여한다고 했을 때는요. 보통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있던 옷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온리완이에요. 온리완. 그러니까 온리완인데 그렇다면은 김정숙 원래 샤넬에서 제작해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김정숙이 오니까 그걸 대여해 준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이 그런 특별한 주문을 해가지고 김정숙의 요청을 받고 옷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리완이었다면은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왜 그런 옷을 만들어서 소장하고 있다가 김정숙이 국빈 방문으로 오니까 그걸 대여를 해줬겠는가. 그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숙 측의 요청으로 특수 제작된 것이다. 그러면 그게 반납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정숙이 입었던 샤넬 옷은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혹시 김정숙 옷장에 은밀히 보관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